4월 8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왜 팀 주피터는 교육 사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저 스스로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정리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팀 주피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픈에이시 캠퍼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4살부터 대학원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지금 꾸준히 벌써 만 3년 동안 사실은 좀 더 됐어요. 오래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부터 14년째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과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과목들,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도 보시면 오픈에이시 캠퍼스 들어오신 분들이 다 와 이렇게 방대한 양들을 어떻게 다 정리했나 라고 하시는데 아직 50%도 아직 50%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50%를 돼야 돼요.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오늘의 한국, 그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세계적으로 매우 잘 나가고 있나.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는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외국 여행을 지금 못 가니까 외국 사이트나 유튜브에 한국 관련 외국인들의 채널을 보시면 와 한국에 대한 해외 사람들의 평가 시각이 얼마나 높이 보는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은 과거에 우리 한국이 구축한 교육 인프라가 낳은 산물, 교육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특유의 교육열, 그죠? 치맛바람이라고 표현하나요? 치맛바람의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내일의 한국을 낳을 교육 인프라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내일의 한국이라고 하면 어떤 한국인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 자율주행 시대, 그죠? 그때의 한국은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이 구축한 교육 인프라로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프라, 지금의 교육 인프라, 현재의 교육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 초중고 및 대학 뭐 원까지 이어지는 이런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뭔가로는 2% 정도 부족하지 않는가? 부족한 2%를 채울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2%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픈에이시 캠퍼스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이게 50%, 이제 절반 정도 한 겁니다. 아직 절반을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새로운 인프라, 교육 인프라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에 대한 답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기존의 카카오뱅크나, 그죠? 카카오뱅크의 특별히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금융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죠? 화두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마찬가지 유통산업이죠. 유통산업의 신데렐라인 쿠팡.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영웅의 히어로죠.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시대의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업체들의 대명사들이잖아요. 이러한 업체들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구축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한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있는. 기술적 방안을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 이게 새로운 교육 인프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프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기존의 지금의 현재 교육 인프라인 초중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과연 카카오뱅크나 쿠팡이나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구축 사례, 그죠? 그러한 기술과 기술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술을 제시하고,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하며,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은 이러한 압도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러한 이 기업들을 압도할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팀 주피터의 역할입니다. 팀 주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학습 콘텐츠의 제작과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러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기존의 쿠팡이나 카카오뱅크나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 교육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설득력 있게 대중에게 제시하려면 기존의 은행이나 유통 시장이나 뭐 유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과 유통 시장을 설계하고 뭐 구축 및 생산할, 그러니까 산출할 능력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팀 주피터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 컨텐츠를 실제로 제작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이러한 학습 컨텐츠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뭐 30조에서 40조, 뭐 많게는 50조까지 얘기를 하고, 쿠팡이 100조 내외, 테슬라가 1000조 내외잖아요. 시총.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 인프라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1경 이상이라는 거죠. 1경 이상. 1경보다 훨씬 더 크죠.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을 몽땅 다 묶어서 상품으로서 판매한다면 이건 1경 이상의 가치가 있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한국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 1경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도모하는 것.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죠? 그러하면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실제 기존의 한국의 교육 인프라에 비해서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카뱅이나 쿠팡이나 테슬라보다도 나은 어떤가를,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말이 되죠. 그죠?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대신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업화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업화와는 별도로. 그죠? 사업화와는 별개로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만약에, 그죠? 지금 기존의 카카오뱅크를 좀 더 나은 뭔가로 개조한다면 어떤 측면을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려면 일단 카카오뱅크를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비단 예금과 적금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 기존의 카카오뱅크보다 현재의 낫다고 개선되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카카오뱅크의 예대 마진을 지금보다 3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 예금, 적금, 보험, 뭐 증권, 선물, 또 뭐가 있나요? 뭐 등등등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표준은행입니다. 그죠? 사업화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100개의 평가 항목을 두고 각 항목에서 우리가 설계 및 코딩한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수함을 인정받는 수준까지. 이 수준까지 진행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뭐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성한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사업화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장. 그죠? 유통시장도 쿠팡을 만약에 뭐 개선 혹은
또는 업데이트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쿠팡에서 제공 판매하는 상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품 한국 내에서 거래되나 그죠? 한국 내외에서 거래되나 모든 종류 뭐 한국 내외라 그러면 세계죠. 세계 전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상품 거래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은 온라인만 하잖아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이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쿠팡의 현재 판매 수수료가 대략 4에서 11%예요. 4에서 11%인데 판매가의 4 내지 11%가 쿠팡의 수수료로 그 입주한 뭐라고 해야 되나 판매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죠? 요걸 3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상품 종류를 무한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한 확장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심사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상품의 그 등록 인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인허가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품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 모든 업체 그죠? 모든 입주 업체 이용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 업체 혹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 네? 재무제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그죠? 이를 통해서 분식이 불가능한 분식이 왜냐니까 재무제표를 자동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결합 재무제표로 다시 결합 재무제표 요거는 회계적인 내용이라서 뭐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자들은 잘 모를 만한 내용인데요.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라고 표현해요. CFS라고 합니다.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를 통해서 결합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한 업체의 분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데이터가 서로 엮여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그 업체의 건강함과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기존에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성공한 사례도 물론 없죠. 시도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기업들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업과 개인을 합친 모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하나의 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표현하는 이것을 국가재무제표라고 표현하죠. 재무제표로 통합하는 거죠. 이것도 뭐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판매자들이 이 시스템의 서브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죠? 이런 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이 자신의 수익에 정확히 비례하는 비율로 시스템의 운영비, 서버 및 기타 운영비가 되겠죠? 및 기타 운영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죠? 너무나 이상적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실제 동작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포팅하는 단계, 포팅이라고 할까요? 하는 단계까지 진행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쿠팡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것을 또 사업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죠. 일단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 테스트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 그죠? 이용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한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기존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걸 또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교실이 되도록 그리고 원하는 모든 종류의 시장이 원하는 학습자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여기 1이죠. 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장 첫 단추이고 두 번째는 학습자들끼리
학자들 간의 어떤 팀 구성을 지원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취미와 적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 학급이 되어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교실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상의 교실이 되겠죠. 현실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에서 하나의 교실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서로와 지식과 지식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입 없이 자동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각 개개인의 진로를 추천하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기존의 유치원인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원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갖춘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이제 시스템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코딩하고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누구나 평가할 수 있게도록, 누구나 평가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러니까 마찬가지 클라우드에 포팅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학습 콘텐츠,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 콘텐츠가 사람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구나.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의무적으로 한 달에, 뭐 우리 전에 설계한 내용은 월 1,000원이었죠? 한 달에 1,000원입니다. 학습자 1인당 월 1,000원으로 이상의 모든 콘텐츠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과정까지 있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에 있는 교육 인프라와 다른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실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팀 주피터가 실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증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과연 우리가 만든 이 학습 콘텐츠라든가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드는 교육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법인 KIIT예요. 교육법인 이름 KIIT.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는 조금 이따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지향한 겁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이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중간에 딴 길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면 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상의 목적이 있어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그죠? 파악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기술을 조달할 방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부족한 기술을 해외 개발자, 그러니까 국내 개발자를 갈만 가지고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서 조금 아무래도 좀 힘에 딸린다.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엘릭스를 만든 호세 발림이나 피닉스를 만드는 크리스 누구나 이런 친구들을 우리 팀에 넣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도 좀 모자라고, 해외 개발자들로도 모자란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런 모자라는 부분,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꾸는데도 못 메꾸는 것들은 일단 빼고 가능한 기술로만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는 거죠. 가능한 혹은 가용한 기술과 지식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이나 해외 개발자들로부터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수행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팀 주피터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이 길 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인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교육법인
목적으로 뭘좀뭐뭐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학습지 비슷한 걸안 만들고 뜬금없이 금융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만들려고 하고 그죠? 쿠팡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곱팡이라고 이름 붙인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또 기존의 어떤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KIIT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에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